복지 경영의 접근 방법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 재무 관리라든가 사회적 회계, 사회적 회계는 이제 공해 시설이라든가 지금 실내 공기 질 문제가 심각하죠. 그래서 이 실내 공기가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. 자, 이런 부분들도 포함하는 게 소셜 이제 어카운팅이 되겠죠.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서비스 관리가 되겠는데 반드시 이게 이제 운영 관리 이렇게도 표현하고요. 그래서 특히 이 사회복지학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죠. 그래서 뭐 CS라든가 항상 클라이언트를 위주로 해서 어떤 서빙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코디네이터라든가 그래서 고객 만족 어떤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고요. 그래서 고객 만족도 이제 규모가 클 경우나 작을 경우나 마찬가지예요. 지금 종합병원 경우에서도 CS 고객 만족 조사를 안 쳐. 가만히 있어도 환자 오기 때문에. 그런데 이제 질 관리라든가 이제 경쟁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발생될 수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종합복지관도 어느 복지관은 동네에서 보면 잘 돼요. 그런데 어느 복지관은 보면은 좀 이용률이 떨어지고요. 이런 부분도 어떤 이제 지표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인 KPI라든가 이런 지표를 서비스 이제 지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. 다음에 이제 복지경영 주체별로 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고요.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되겠는데 이제 어떤 지자체라든가 뭐 자원센터 다음에 고령자 영유아 다음에 어떤 이제 자원봉사 조직 이런 부분들 지자체별로 잘들 돼 있는데 주로 이거는 주부나 대학생들 위주로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는데 또 나와서 네 번째 법인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의료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영리법인으로 해서 농수축협이라든가 지금 영농조합법인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리법인이라 성격이 되겠고요. 비영리는 당연히 이제 생협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등등이 포함되겠죠. 그다음에 복지 사업별로 또 접근하는 방법이 있게 되겠어요. 그래서 교육, 의료, 근로, 노인이라든가 아동, 장애인.